한번 감사드리며 즐겁고 유익한 울릉도 여행이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부르입니다. 자, 여기 날씨 한번 보세요. 짜잔. 와, 자, 울릉도가 지금 날씨가 엄청나게 좋은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생물인 정부르로서 울릉도에 어떤 생물들이 고유종이 살고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생태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왔습니다. 뭐 통발도 던지고 산에서 곤충 채집도 한번 해보고 밤낮 트레킹하면서 울릉도에 이쁜 곳도 가보고 그래 보려고 합니다. 저도 말고 울릉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치기릿. 바다 통발, 아까 낚시방에서 하나 샀고, 또 인심 좋게 오징어 4장을 얻어왔습니다. 우와, 바다 통발을 울릉도에 넣으면 어떤 게 잡힐까? 이거는 오자마자 던져놔야 돼요. 우와, 아줌마가 많이 주셨네요. 자, 이거를 여기다 넣고 바로 저기다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발은 설치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드론, 채집, 그다음 통발 다 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자, 내일 거둘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채집지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갈 길이 바빠. 자, 울릉도에 오면은 한 번씩은 꼭 와야 되는 코스. 이게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코스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 백선백길의 끝판왕, 이 울릉도의 이제 해당길을 가는 게 트레킹 코스로 엄청 좋은데요. 여러분들, 울릉도에도 다람쥐가 살고 있어요. 겨울잠을 자고 번식을 했나봐요. 아기 다람쥐야, 너 거기 갈 수 있어? 어떻게 가? 여러분, 무슨 샌지는 모르겠는데 샌들이 여기서 목욕을 하네요. 아, 너무 귀엽잖아. 날개 색깔 보세요. 처음 보는 새지였나요? 울릉도에 오면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와, 옆에는 직박구리야. 딱새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해안가를 따라서 해당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 이런 꽃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꽃이죠? 이렇게 머리가 축 늘어져 있는데 헬미꽃? 와,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 데크를 쭉 따라가다 보면 기념관이 나오거든요. 지금 계속 걷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요. 뭔가 에너지를 얻는 느낌이랄까. 우와, 그리고 울릉도에서 어떤 새를 발견했는데요, 지금 땅에 떨어진 곤충을 먹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쁜 종류의 새입니다. 펭귄 같은데?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울릉도 독도를 지키고자 했던 안용복의 위대한 업적을 영구히 기념하는 국토사랑 정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영토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싸우셨고, 이 비석을 나중에 또 찾아왔다고 하네요. 저는 우리 땅! 새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권을 찾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거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울릉도의 생태계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오늘 저녁부터 진지하게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런 경치를 보면서 걷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울릉도랑 독도 하면은 특산종이 또 있습니다. 또 여기 사장님께서도 친절하게 또 새 종류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와, 진짜 엄청 크다. 저희 진짜 독도새우라고 하는 거는, 네, 종류가 지금 세 개이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부터 보아새우라고 하는 건데, 얘만 여기 보시면 얼굴에 흰색 점이 있어요. 여기. 우와. 여기 이제 복숭아 꽃을 닮았다고 해서 보화. 그럼 얘는 여기 닭뼈슬처럼 겨슬이 있죠. 네. 이게 닭새우. 얘는 우리 자주 드시는 바다새우 빵 모델. 네. 꽃새우. 이렇게 세 종류를 통합해서 독도새우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제가 네. 시장에서 보던 사이즈랑 좀 다른데 엄청 크네요. 3종 세트. 이게 여러분들 울릉도랑 독도에서 잡히는 진짜 독도 새우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 많이 많이 먹읍시다. 오, 얘 맛있겠다. 오, 얘 포란했어. 이것저것 다 도와주시고 하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 오른편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쥐치 종류, 저기 뒤에 뱅에돔, 여기 돌돔 뭐 그런 것들을 여기 실제로 많이 판매하시네요. 와, 감성돔, 도다리, 전복, 해삼, 홍삼이라 하죠, 멍게, 그리고 나. 와, 진짜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진짜 닭새우는 제가 먹어봤는데 닭새우 엄청 맛있어요. 아, 그리고 바다 근처에 왔는데 와, 울릉도 특산품이죠. 오징어를 해풍에 말려서 먹을 수 있죠. 발매가, 너 왜 오징어 안 뜯어먹냐? 오, 근데 잘생겼네. 자, 지금 시각은 새벽 3시입니다 잠깐 눈을 붙인다고 한 게 너무 많이 져가지고 채집하러 나왔습니다. 자, 여기 울릉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달팽이가 있죠. 우리나라에 거의 110여 종의 달팽이들이 있는데 가장 귀하다고 하는 울릉도 달팽이가 서식을 합니다. 그 달팽이를 보면은 진짜 엄청 운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유명한 거는 제가 좋아하는 바로 톱사슴벌레. 울릉도 톱사슴벌레는 굉장히 굉장히 붉고 멋있다고 하고요. 울릉도 톱사슴벌레, 애사슴벌레, 홍다리 사슴벌레, 그 다음에 울도 하늘소, 울릉도 하늘소라고도 하는데 그 친구들을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채집할 때 꿀팁입니다. 저렇게 가로등들이 있는데 조금 수월하게 좀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장수풍뎅이부터 해가지고, 근데 울릉도니까는 뭐 홍다리나 애사슴벌레 이런 거 있겠죠? 아, 그리고 여기 보면 공벌레들이 엄청 몰려들었는데 어떤 씨앗 같은 걸 먹고 있네요. 저쪽은 바로 해안가고 지금 둥부를 찾아서 계속 올라가는 길입니다. LED 등으로 바뀌면서 곤충들이 좀 안 꼬인다 해도 있을 거예요. 우와, 이거 뭐야? 거미가 풍뎅이 종류를 사냥해서 먹고 있습니다. 와, 자, 오, 여러분, 오, 여러분 찾았다. 와, 여러분 역시 와, 감격이다. 이게 바로 사슴벌레인데, 오, 여기 봐, 보이세요? 야, 이런 데 있다니까요. 이게 애사슴벌레로 추정되는 사체도 있네요. 야, 얘 엄청 사납네. 아파. 근데 확실히 붉긴 붉어요. 역시 울릉도 톱사슴벌레. 뭐야, 고양이가 레이저를 쏘고 있어요. 또 뭐가 기어다닌다. 찾은 것 같으면, 오, 찾았다. 한 불과 한 10분 전쯤에 봤었던 그 애사슴벌레의 그 친구입니다. 왜 이렇게 적냐 얘? 얘는 방생 바로 해주겠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아니, 내가 하필 던진 곳이 너무 파도가 세잖아. 오징어 내장 썼는데 오징어 내장 다 빠졌고 지금 미역 잡혔거든요. 맛있긴 하겠다. 여러분 통발은 다른 곳으로. 자, 지금 온 곳은 바로 흑비둘기 서식처이거든요. 흑비둘기는 여기 울릉도 고유종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 천연기념물입니다. 야, 흑비둘기 어디 갔냐? 자, 여기 흑비둘기 서식처에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한종으로 우리나라 일본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울릉도나 제주도 남해안의 일부 섬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흑비둘기 서식처에 왔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아쉬워요. 울릉도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식물들이나 곤충들을 볼 수 있는 곳을 왔습니다. 울릉도에 사는 호박벌인데 지금 다리에 화분을 굉장히 많이 묻히고 다니네요. 와, 그리고 또 다른 호박벌인데 이거는 색깔이 다르네요. 자, 그리고 와, 여기 하늘소가 사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하늘소 유충 모양대로 굉장히 많은 천공들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처음에 포기하려 했으나 흑비둘기를 한번 보려고 자문을 구해서 이곳저곳 여쭤보면서 왔는데 반 흑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크고 진짜 흑 색깔이에요. 또 찾아봐야겠습니다. 와, 우선 발견했는데 와, 너무 멀리에서 애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자, 아까 여기서 흑비둘기가 많이 날아갔거든요. 근데 저희 때문에 다시 왔을지 모르겠지만 얘네는 수박나무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자, 여러분 저기서
파닥파닥 했는데 천천히 가볼게요. 와, 제가 날아간다. 제가 날아간다. 굉장히 계속 뺑뺑 돌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확실히 있는데요. 너무 예민해서 촬영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여기 저기 날아간다. 저희가 흙비둘기를 찾다가 울릉도에 서식하는 전박이 꽃무지를 찾았습니다. 와, 너무 아름답죠. 딱 그 잎사귀랑 색깔이 비슷하네. 안녕, 반가워. 한 번만 만지자. 흰전박이 꽃무지랑 한국에서 이제 서식하는 풍이 그런 친구들이랑 굉장히 흡사하죠. 자, 두 번째로 찾은 거는 현재 제가 직접 사마귀를 보진 못했지만 이제 왕사마귀 알집으로 추정되는 알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오렸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흙비둘기. 얘 점프해서 막 돌아다닌다. 와, 저기 간다.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이게 울릉도에서만 서식하는 울릉도 고유종 흙비둘기인데 잘 안 보이시잖아요. 여기 사진 띄워드리면, 여기 사진이 있는 게, 제가 일어나서 과감하게 조금 가볼게요. 와, 조금 움직이니까 바로 도망간다. 보셨나요, 여러분? 자, 아무튼 여러분들, 흙비둘기 서식지에 갔을 때 보진 못했지만 이 울릉도 자생식물원에 와서 두 군데 들려서 약 거의 3시간 만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어쨌든 저도 전혀 몰랐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울릉도의 자생종, 울릉도를 상징하는 군조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하! 이번에는 곤충들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나리분지라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오늘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생물들을 찾아볼 건데요. 여기가 산이 다 둘러싸여 있고 여기만 평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곤충 찾기도 좋고 굉장히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곳은 바로 울릉도의 나리분지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유일하게 넓은 평지이면서 1만 5천년에서 2만 년 전에 일어난 울릉도의 화산폭발 때 중앙의 분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된 칼테라 분지입니다. 이곳은 평탄하기도 해서 곤충들이 생태계를 꾸려나갈 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곳은 다설지 지역으로서 겨울에는 눈이 3m 이상까지도 쌓인다고 합니다. 평탄한 지형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저녁에 이곳에서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와, 뭐 좀 잡으셨어요? 우와, 그래, 이거 용치놀래기인데, 우와, 울릉도에서 이렇게 빨간 용치놀래기 처음 봐요, 여러분. 야, 그리고 도루러. 지금 여기서 낚시하시는데 많이 나오나 봐요. 와, 여기도 지금 보글 잡으셨네요. 오케이, 통발 포인트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준비해놨잖아요. 좋았어. 그리고 통발 미끼는 아까 식당에서 돼지 부속고기를 얻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발 설치 후에 보니까 여기 거북손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보이네요. 하나 따볼까? 이야. 머리 쪽 껍질만 따졌는데 딱 보면은 거북이 발톱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어쨌든 이 거북손도 굉장히 많네요. 자, 지금 시각 11시 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리분지에 가서 채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봤더니, 우와, 민달팽이가 엄청 크네. 이게 울릉도에는 또 고유종인 울릉도 달팽이가 있거든요. 멸종위기 동물, 야생동물 1급인데 와, 오늘 살짝 기대도 해봅니다. 찾고 싶다. 진짜 이쁜 노린자를 찾았습니다. 이야, 초록색깔이에요. 화장실에도 생각보다 많은 곤충들이 날아오는데, 우와, 이거 저도 처음 보는 노린지거든요. 노린지도 참 이쁜데 한번 이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노린지의 크기처럼 상당히 크고 이제 가슴판에 이렇게 뾰족하게 양쪽에 어깨처럼 넓어져 있네요. 오야, 오줌 쌌어.
지금 참고로 6월 말이기 때문에 곤충들이 여기는 기온이 좀 낮은 관계로 막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오, 제가 좋아하는 먼지벌레인데 얘가 색깔이 좀 이쁜 편이거든요. 짜라란. 얘가 아마 지렁이 먹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주도보다는 거의 한 10배 정도는 작지만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들이 꾸려져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보려니까 아, 벌써부터 아쉽습니다. 그래도 예시만 찾아봅시다. 오! 있다! 오! 좋습니다. 이 녀석 봐라. 여러분들 바로 톱사슴벌레예요. 자, 잡을게요. 나이스! 우와, 사이즈 좋은데요, 여러분? 와, 근데 진짜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붉은빛이 확실히 있습니다. 데려가고 싶지만 그래도 울릉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고 방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와, 돌지네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공벌레랑 물 열심히 사투를 벌이면서 먹고 있는데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네를 발견했네요. 우와, 여러분들, 톱사슴벌레 암컷, 톱사슴벌레 암컷을 찾았습니다. 오, 빗살무늬 방아벌레도 있네? 지금 개미들한테 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 우선은 발견했는데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 발견했습니다. 이제 거미가 사냥을 했는데 방아벌레입니다. 그랬더니 방아벌레가 저렇게 움직이니까 거미가 방작돌기로 거미줄을 저렇게 치는데 이게 바로 자연이죠. 울릉도의 자연입니다. 오! 야, 찾았다. 와, 이게 운이 이렇게 되네. 울릉도 애사슴벌레입니다. 사이즈가 제법 커요. 어제 발견한 거에 비해서 엄청 큰데? 저 홍다리 사슴벌레랑 울도 하나씩만 남았는데. 아, 애사슴벌레가 이게 4cm까지 커져요. 최대 뭐 4.8cm? 진짜 크면 5cm까지 커지는데 이게 한 3cm 초반대 되는 애사슴벌레인 것 같습니다. 잘 가고.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와, 거미줄 나오는 거 보이세요? 아, 그리고 채집을 종료 후에 제가 집을 가려던 도중에 생각이 났어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낮에 통발 설치해놓은 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서 많이들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통발 여기다 해놨는데 제발. 자, 나와라. 뭐야, 이거 뭐야? 아니, 통발에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나? 근데 이게 뭐가 붙어있는 거지? 아, 여러분, 너무 아쉽게도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이게 아마 소라 새끼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다 가라 얘들아. 아, 근데 물 색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우와, 야, 너 뭐 먹냐? 야, 바이게야, 너 뭐 먹어? 자, 여러분들 생각대로 비가 옵니다. 아, 이제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러 왔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분이 이거 다 울릉도 거죠? 아, 오징어도 우리 배에 오징어. 호박엿, 명이나물, 그 다음에 오징어. 울릉도 하면은 산나물 유명하고요. 그리고 부지갱이가 유명한데요. 이야, 정식이에요. 나가기 전에 마지막 만찬.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울릉도에서 제4회 첫 국가 기념 행사 섬의 날 8월 8일 날 이제 오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울릉도에서 자연 생태계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보기 위해서 거의 2일 동안 굉장히 열심히 다녔는데 아름다운 해담길부터 신비로운 흙비둘기, 다양한 곤충들까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직접 와봤는데 정말 이제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섬이라는 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섬이 있다라는 거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